Korea Christian Association is going to host an online Bible seminar by Reverend Ok-soo Park, the author of Secret of Forgiveness of Sin and Being Born Again, with many world Christian leaders from 94 different countries. Starting from the 10th to 13th of May,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our Bible seminar live stream on our YouTube channel. Please search for Good News TV Global, and we hope to see you there. Yeah, 여러분, 내 죄를 못 씻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죄를 씻은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예수를 믿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를 믿읍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인간 또 실수하고 죄짓고 실수와 죄지으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 선수로 보내서 그 선수가 1등하면 금메달이 우리 거 되듯이 그 예수님이 잘하면 죄가 저절로 씻어지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새 언약 새 법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대표 선수 예수님이 잘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된 이 법입니다. 하늘나라 그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뭘로 제하느냐? 믿음으로 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이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 씻어졌어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못 씻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죄를 씻은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예수를 믿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를 믿읍시다.